우리 이 정도예요. 아, 너무 멋있나? 서핑해야 되겠어. 와, 같이 몇 번 안아봤지만 역대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부평 25시 사장님께서 태워주셔가지고 통영에 갈치하러 왔어요. 갈치 외줄낚시. 11월 14일 토요일이고 오늘 6물입니다. 사리. 바람하고 너울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오다 보니까 소매물도 매물도 인근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여튼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좀 없어요. 물이 다 들어갔어. 제가 지금 좌연에서 쓰니까 배가 풍 따라서 앞으로 전진을 하겠죠. 그러면 약간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그리고 버트대, 손잡이대와 기버대는 그냥 똑바르게. 이쯤에서 권총 손잡이 연결합니다. 왜냐면 권총 손잡이에 대부분 로드나 장비 분실 방지해가지고 연구 요즘에 쇠사슬 뭐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물고 너울 치니까 이거 전쟁이다. 전쟁 원로구에서 협찬받았어요. 집어든거리 멀미가 꼴랑꼴랑 올라오려고 하네. 이렇게 하고 하나씩 풀어서 나중에 쓸때 대비해서 꽂아 넣는 겁니다. 이야, 너울이 점점 진해지네요. 합사예요? 예, 전 합사. 합사인데 저거 등자리들 안 쓰세요? 떠내려 가나요? 등자리들 안 쓰게 되면 합사가 아주 낮게 불리거든요. 없으세요? 예, 없는데. 제가 하나 빌려드릴게요. 아니 아니,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아, 아 채비를 땡겨와라. 줄줄줄 구우시면 되시고. 줄이 무슨 서지잖아요. 예, 예. 바람이 불어도 웬만하면 감지 않거든요. 아. 합사는 웬만하면 막아버리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가 합사가 아니니까 합사가 뒤에 스쳐도 안 끊어지고. 아. 그래서 이게. 그리고 줄을 잡을 때도 이게 좀 굵다 보니까. 예. 손도 안 아프고 잡기도 편하고. 어. 합사는 줄이 가늘고 잡으면 손이 아파요. 어. 근데 이거 줄 많이 타지 않을까요? 네? 줄을 많이 타지 않아요? 조류. 그럼 조류, 그럼 사장님하고 내일보다는 작게 타요. 내일보다는 작게 타요. 아이 감사드립니다. 예예예.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직 멀미가 기운이 안 퍼졌어. 너 집에서 판을 가져왔습니다. 올로그에서 지원해주셨고, 칼을. 와, 이거.
작은 녀석들만 보는 것 같은데? 밑에 손도 안 됐잖아요. 예, 예. 길이 없었다는 얘기니까. 예. 수심을 더 옮겼어야 돼. 와, 이게 멀미가 낫질 않으니까. 예? 멀미가 낫질 않으니까. 와, 죽겠네요, 아주 그냥. 먹어야 돼. 요즘에 다 도시락 주시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럼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와, 반찬은 이렇게 엄청난데, 와, 먹지를 못하겠네. 써요. 3층인가? 도시 모쪽들. 어, 뭐야? 3.5G 되겠어. 예, 3.5G 되겠어. 야, 한 마리 달려 있었던 게 이렇게 힘을 썼나? 와, 제일 맛있는 사이즈죠? 3.5G. 와. 근데 멀미는 안 멈춰. 와, 미치겠다 진짜. 아이고,
멀미가 안 도망가서 이 동작이 굼떠요. 씨알이 자르네요. 너무 자르네. 네. 아, 이거 또 고등어 뭐 이런 거 있는 건가? 바다가 장판이네요. 오늘은 저, 사실 오늘 역대급이에요, 진짜. 이런 바다 처음 봤어요, 저. 아, 와, 아까 그 너울 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아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합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오니까. 오, 야, 씨. 그래. 예? 이거 뭐, 신기하네? 와. 얘 지금 생리킥을 먹었어요. 아. 와, 저 이놈을 이게 먹다가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와. 이것도 떨어져나갈 거네. 그러니까, 이거 먹고서 걸린 거예요, 저게. 오우, 큰 놈도 섞여 나오네. 이따가 그냥 깍두기 썰기로 해가지고 그냥 배고잖아요. 이따가 이 정도 사이즈만 한 거는. 어우,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해도 담을만해. 어, 멀미 없으니까 좀 살겠네. 아, 아까는 멀미약을 먹었는데도 살 뻔했어요, 진짜. 쭉쭉 늘어나죠? 어이, 좋아. 전 이런 삼지, 뭐 이런 녀석들 제일 좋아. 이게 제일 맛있거든. 와, 얘는 사지다. 사장님이 꽝 안 치실 것 같은데. 신기한게 우측좌측 나눠가지고 우측 열은 정면, 좌측은 깨졌고. 오, 그러면 더 약올르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잘 나왔어요. 예. 사모님이 제가 갈치를 잡아가지고 오면은 예.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아. 근데 사실 이게 갈치가 장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되게 헤비한 낚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선물하기가 또 갈치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우럭이나 이런 자랑 선물하기 참 그렇고. 갈치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 진짜. 이게 낚시꾼이 잡은 거 한 번 맛들리면 사서는 못 먹어요. 사이즈는 작아도 맛이 네, 네. 어? 아, 엉키졌네.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저하고 엉키신 것 같아요. 어우, 에이씨. 아이고, 이거 이따 윗기용이네. 옆에 사장님하고 엉킨 것 같은데. 와, 이거는 그냥. 그렇죠, 예. 사장님 다 드리죠. 전 다음에 또 잡으면 돼. 저기 가지줄만 빼내면 풀려요. 아, 풀린다. 이야.
아, 예, 감사드립니다. 다운캐스터. 야, 씨. 와, 아니 어떻게 저 뒤에 손키지? 다 말랐네 이거. 여긴 좋은데. 제가 해볼게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이렇게. 잠깐만. 저랑 엉키신 것 같은데? 감으시죠? 바람이 밀잖아요. 조류는 짝 조류야. 이건 바닥이고 이런 게 아니고 바람, 예, 바람하고 맞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괜히 민감하실 필요 없어. 지금 이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우,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큼 잡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게 씨알이 자라가지고. 예. 어이, 삼치다. 삼치 아닌가? 오, 이야. 삼치 같아요, 삼치. 간식 큰 거예요? 오. 머리를 콱 박았어. 오우, 힘써요. 으쌰. 아까 처음에 사진 잡았을 때. 그때는 힘 좀 쓰는데. 빈바늘인데? 흔들지도 않고. 아이고. 아, 미끼만 따먹었네. 아이고. 어우, 괜찮네요, 이거. 3.5지.
3지? 3.5지 되겠다. 와, 이쁘죠? 어우, 좋다. 이런 게 맛있는 거죠. 집어가 됐어요. 오, 뭐야? 에이씨. 오, 그래. 어우. 아우, 좋네요. 3.5지. 아, 저 정도만 잡으면. 와, 딴 놈이 먹었네. 오, 줄 탔네. 호호. 정리하고. 오오오오, 이야, 큰 거다 이거. 쓸만한 놈 하나 물었어요. 오, 묵직해. 많은 마리씨는 아닌데 이거. 왜 걸리셨어요? 굵어지네. 두 마리 잡고 한 마리 뺐으니까. 여수 삼지사지 막 쏟아졌다고 하던데. 삼사 좋아하면 늘 삼지사지 막. 그렇지. 여기 멀미로 전멸이네? 저쪽 1번, 2번 다 전멸이에요. 2번 하시는 분도 없고, 그냥 낚싯대만 거치해놓고, 1번은 그냥 아예. 얼라려? 조그만 거 두세 마리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연질대라. 뭐라? 묵직한데? 아이고, 이놈이 그랬구만. 그대로 올라오네. 생미끼 안 먹네요.
하면 이제, 예, 이제. 예 끝이네요. 있어. 그래. 아, 저기 놔줘야지. 자, 3지 넘죠? 여기서 지깅 했으면 끝내줬겠네. 오, 요번에 사이즈 좀 괜찮아요. 요거는 애기. 예. 어묵이라.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기 계란도 있어. 네. 예, 예. 같이 내리면 수집팀이 예. 공유해서 여기 30m니까 그쪽에 같이 내리자 해서 집어를 같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개판됐어. 모든 일은 사람이 이렇게 혼자는 못 따라. 지가 한 마리 더 잡겠다고 저 더 내려봤자 걸리기만 해. 맞아 맞아. 지금 계속 걸려. 오늘은 그래야 되는데 하고 자, 양옆에 회수하실 때 거의 바닥권까지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는 거예요. 마치 지깅처럼. 근데 또 반응이 좋아. 올라오면서 또 물어. 뭐가 묻는지 몰라. 반응 잘해요. 꽁치는 떨어졌고 갈치를 썰어가지고 반짝반짝한 놈이 천천히 올라오면 또 어 저거 반짝거리네 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묵직해요. 자잘한 놈들이 걸렸나. 아 진짜 이거 집어든 거리 이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자, 어우 괜찮아. 요 정도만 나와도. 작죠? 깍두기는 뭐 아예 안 물고. 10m 해볼까요? 10m? 잠깐 뭐 고르는 게 없어서 못 고르는가 봐. 아까 꼬리 뜯긴 녀석이 있어가지고 딱 90마리 나와. 이제 뭐 막 해보는 거죠. 뭐 이제 막판인데 3시면 철수하지 않겠어요? 4시입니다. 4시요? 네. 와 공개 도착했어요. 오 사지 축하드립니다. 사지
어? 사장님 거랑 엉킨 것 같은데? 엉켰죠? 맨 위에 한 마리 달려 있어요. 오, 두 마리 달려 있네. 요. 어우, 조금 그나마 난. 그래도 줄 탔네요. 한 마리 썰어서 이 정도 잡으면 이득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 풀리셨나? 안전빵은 안전빵. 그렇죠. 아, 그렇게 해도 엉키더라고요, 여기. 한 마리 네 마리요. 예. 네. 예, 금방 전까지는 바닥 찍었는데, 바닥 찍고서 엉켜가지고. 나도 20m 내렸는데, 네. 차라리 앞쪽에서, 남은 시간 앞쪽에서 한번 해보시죠.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 예. 2번 사장님은 아예 낚싯대 거치만 해놓으시고 1번은 아예 폈어요. 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체력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어제 코스에서 2시간 자고 지금은 조금 무리네요. 여기 저기 이번에 걸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7마리 잡았는데 씨알은 섞여 있습니다. 눈맛은 징하게 본 것 같습니다. 포기 낚시의 대명사 갈치 외줄 낚시. 저는 나름 눈맛 시크 포근. 오오 30m에 있었네. 자, 35m 33m 자, 엉키면 멈춘다고 했죠? 입질을 받았으니까 요거 한 마리 띄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거죠? 그래, 제바늘일 줄 알았어. 자, 제바늘이죠? 전 이제 정리할 거니까. 응? 전 이제 정리할 거니까 기둥줄 막 끊어도 돼요. 사장님 것만 살리고 계속 하실 거죠? 기둥줄을 제 거를 하나 드릴게. 제 거를 하나 드릴게. 이거를 풀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하고 사장님 좀 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우, 저는 이게 앉아있는데 눈이 너무 감겨가지고 못 버티겠어요. 어제 밤새고 버스에서 자다 깨다 2시간 했더니 일단 식단 바늘 이거 20개 될려나? 드세요. 예, 예. 자, 올로고에서 협찬 받아가지고 좋은 일 하는. 아, 이것도 드려야지, 참. 얘도 올로고표인데, 13,000원짜리입니다. 근데 오색인데, 이상하게 어디 쓰든 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지. 여쭤보니까, 디버딩이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쓰고 있습니다. 땅끈이 없나? 아니, 사장님, 제가 빵끈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잘 썼습니다. 저 보시게요? 예, 예. 앉아 있는데 눈이 막 감겨요 그냥. 아, 그럼 잘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쓸게요. 예? 이건 제가 쓸게요. 아, 예, 예. 얼마든지 쓰셔요. 컨디션이 온전해도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힘들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멀미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멀미약도 없고 이제 접고서 뭘 해야 될 것 같아. 자, 수고하셨습니다.